부탁 들어줘라. 뭐뭐뭐뭐뭐 무슨 부탁? 말씀하세요, 형님. 뭐든지 가능합니다. 영정 안 먹는 선에서 모든 부탁 다 들어드릴게요. 어떤 부탁?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아, 예, 고양이 자세. 오지게 가겠습니다. 형님, 스타 단판 스폰 들어왔습니다. 1,000개. 출근한 거 맞아요? 아, 맞구나. 단판 들어왔다고? 오케이. 가자. 채널, 철거 채널. 오늘 지금 손이 안 풀려서 지금 첫 게임인데 일단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계속 전화 볼까요? 똑같이 할게요, 형님들. 저 지금 연승 중입니다. 절대 방패를 안 아, 목소리 합니다. 진짜 안 좋네. 저 이거 끌게요. 자, 껐습니다. 저 방패를 안 합니다. 저도 양심이랑 있는 새끼예요. 저안 한다면 안 해요. 저 아시죠? 안 하면 안 한다는 새끼. 껐습니다. 전 지역 소름 돋습니다. 완전 개소름. 10승 4패, 3할의 승률. 역시 프로게이머인가요? 개 질어버렸네요. 준비됐습니까? 아. 아, 안 본다고요. 끌게요, 끌게요. 자, 됐어요? 자, 껐습니다. 됐죠? 아, 진짜 안 봐요. 됐죠? 저 진짜로 안 볼게요. 아, 불은 끌려 그랬지. 진짜 안 봅니다. 와, 오늘 진짜 한 번도 안질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3대 0.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야, 오늘 김태균 편이야. 아, 원서스 띠발. 사람 아니죠? 못 찾죠?
예전에 조국 아니에요. 함께 팬더럭하게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토스전은 20분만 버티면 무조건 이기는 경기 나와요. 20분 이후에 후반은 절대 진적이 없어. 거의 90% 확률이에요. 근데 그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20분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원게이트 새끼 또 그 담배도 하겠죠. 파워드라군 제대로 개쳐 바를게요. 여러분들 점이 드세요. 사실상 이 새끼 할 줄 아는 거라곤 파워드라군 바로 질러 뚫기 두 가지 거기 안 끝나면 게임 끝 바로 끝. 상대를 제대로 알고 있죠. 안 죽죠? 하나 도망가죠? 개 발라볼게요. 아! 이거 바로 낫다. 이거 바로 낫다. 바로 낫다. 역시는 역시죠?
와, 이렇게 끝나. 와, 존나 어이없네. 와. 아, 나 왜 이렇게 못 쳤지? 와, 나 존나 어이상하네. 와. 와, 아무것도 못 해먹어졌어. 내가 말했지. 아, 20분 넘어가는다고, 씨발. 와. 와, 존나 어이태이 간다. 와. 와,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와.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존나 얼처없는 거 당했네. 말도 안 되는 거 당했네. 필기도구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존나 한번 짜증난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인강이 되겠네요. 예. 아직 근데 수업료가 안 들어왔네요. 예. 수업료가 안 들어왔어요.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자. 저 11시. 11시가 이제 접니다. 교수님이죠? 예. 안 교수님이고, 7시 저그가 이제 철구 학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단판, 이렇게 또, 수업을 이제, 받으러 왔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야, 막말로, 야, 토스가 개사기야, 이거. 안정적으로, 야, 근데. 안정적으로 철구 학생을 이제, 상대할 때에는 안정적으로 경기하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죠. 자, 철구 학생 무난하게 5복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 초반 5복을 확인을 했죠. 예, 원서치로. 자, 그러면서 좀 빠르게. 잠시만, 이 드론이 너무나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지금. 철구 학생. 철구 학생, 요거 노트 필기다, 적어 놓으세요. 예, 미친 새끼들 다 미네랄이, 먹였나? 아. 80밖에 안된 상황에서 앞마당으로 나가는 액션은 좋지 않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괜히 나왔다가 싸대기 두드려 맞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아마당 쪽에 한번 볼게요. 보자. 자원이 300이 됐는데 저걸 한 마리만 뽑고 있네요. 그죠? 예. 아, 존나 어이가 없네. 미친 새끼 강사하고 있네. 이 도발하고 있네. 타이밍에 분홍 상어님께서 스폰폰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폰폰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텐션 올려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학생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와, 투링을 존나 찍고 어이가 없네, 앞마당 진짜. 해처리를 지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빠르게 투해처리 상태에서 가스를 이제 올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앞마당 13 넥서스, 13 캐논을 지었고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첫 구에 철구 학생의 주특기죠. 스타팅 멀티 먹고 오지게 째기 그걸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처리를 이제 스타팅 앞마당에다 찍고 있는 무난한 족구식 운영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레어 찍었고 무난하게 갑니다. 철구 학생 무난하게 하면은 교수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철구 학생의 못된 버릇 수업 태도 상당히 불량해요. 예. 자, 그러면서 레어를 찍은 이후에 가스 배기 되는 타이밍 때 발업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철구 학생이 발업 저그닝을 분명히 항상 찍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칙적으로 태클을 상당히 빨리 올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라면찍님께서 잠시만요. 라면찍님께서 300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허. 감사드립니다.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스타게이트가 완료됐고, 자, 철구 학생 스파이어와 커세어 타이밍이 좀 차이가 좀 나죠? 빠르게 코닥 빌드를 준비했습니다. 철구 학생과 항상 요 최근에 경기를 할 때에는 다크를 잘안 썼기 때문에 철구 학생이 다크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우리 철구 학생 다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공발업 질럿 또는 질럿 드라굴에만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철구 학생 응용력이 부족한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자, 맨날 하던 대로 맨날 밥 먹듯 라면 먹듯 오해 처리 무난하게 또 짓고 있는 철구 학생의 모습이고요. 그렇죠? 예, 자, 항상 똑같은 경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철구 학생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자, 그러면서 6회 처리 아까 말씀드렸죠? 예, 철구가 맨날 하던 거, 예, 6회 처리. 여섯 번째 아, 해체를 존나 지으려고 준비 중이고, 이 짜증나네. 타이밍에 급습해서 투다크와 커세어 세 마리가 급습해서 오버로드를 썰어냅니다. 오버로드 썰렸죠? 그러면서 다크가 들어왔는데요.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철구 학생 오버드를 찍고 있을 텐데요. 당연히 오버드일 걸 알고 1.4를 매겨서 오버드를 죽여내는 모습 상당히 딸딸했고요. 그러면서 케찹적으 우리 철구 학생 상당한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6회짜리 예, 못 먹어도 고다 하면서 스타팅에다가 6회짜리를 다시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러면서 커세어를 한 개씩 찍어주고 있고 악한까지 변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구 학생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본인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상당히 버벅거리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학생. 자, 포탈을 찍었는데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전혀 심시티가 되지 않았고 막을 대비가 되지 않았죠. 아칸과 또 토너먼트 컨트롤 하듯이 컨트롤 하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토큰이 아니라 실전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쿼지로 코세어 받기 토너먼트 컨트롤 여의치가 않고요. 그러면서 오버로드 다 찍히고 있으면서 자, 조구식 영로시가 들어옵니다. 영로시로 한 방을 하다가 노리려는 요행을 바라는 철구의 철구 학생의 그런 모습인데요. 요행 따위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자, 커세어와 질럿에게 싸그리 빠그리 막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5시 해처리 쪽 들어놓고요. 예, 조금 있으면 자, 잠시만요. 자, 노트에다가 필기 도구 꺼내시고요. 밑줄 쫙 그르시기 바랍니다. 밑줄 쫙이에요. 철구 학생 이 타이밍에 앞마당 쪽에 더블 해처리로 이렇게 막는 이런 플레이 스타크 센스 상당히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도만 날렸죠. 예. 자, 그러면서 성큰 콜린 반 변태하고 있고 자, 입구 쪽 상당한 스타크 센스로 해처리를 짓고 있는데 바로 깨졌죠. 300원 날렸죠. 예, 수고하셨고요. 예. 그러면 정면 쪽 다 털리고 있고요. 무탈로 까자까자 되면서 채팅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쯤 타이밍에 자, 우리 철구 학생의 수업 태도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때쯤인가요?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타이밍 약간 늦춰보죠. 자, 바로 갑니다. 와, 진짜 원서치 아닌 적이 없네 하면서 교수님께 마치 방풀을 했다는 듯한 그런 싸가지 없는 멘트를 치는 모습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학사 경고 1회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교수님께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좀 내줬고요. 그러면서 정면 쪽 깔끔하게 아콘에게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예, 자 떼는 거죠. 예. 아, 이렇게 또 실시간 인강 들으러 오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제발 수고하셨고요. 이대로는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제발 마지막 마지막 단 한 번만 제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아, 잠시만요. 이 타이밍에 필리포님께서 별풍선 500개 선물 뭡니까? 뭐예요? 빤스 먹고 소리 옆시
시작해라 볼라 쌈마이무 제발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발. 귀여찡 귀엽다 다시 봐도 귀엽다 귀여찡이 최고다 뽀뽀뽀 짱황황황황아저매예 글짝글짝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 주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 안 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정말 딸딸하구만. 예. 추천과 대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 시청자분들. 제발 마지막으로 기회 주세요. 제발. 딸딸하게 노래도 한 곡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딸딸하네요. 네, 지우의 인호 잠시만요. 아 참. 여러분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철구 아까 전에 그 게임할 때 오늘 방풀했었나요? 네, 지우님 큰 손이라고요? 네. 눈 이렇게 돌렸나요? 아니면 그냥 했습니까? 진지하게? 내가 씨발 방불했으면 니한테 처음 알렸겠냐 이 새끼야. 홀로 덴별님 진심으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개큰손이라고요? 꽃별이의 장원님 지우님 열혈이라고요? 아 오늘 안 했어요. 지우의 인호님 삼삼치게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메이저 다 내려가봐 일단. 오늘 스타 인강은 끝났습니다. 예,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뭐 철구랑 이렇게 단판 제대로 한번 뿌리채 뽑았는데 오늘 특강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딸딸. 제발 진짜 마지막으로. 형님 삼자진 감사합니다. 몇 개 스폰이요? 지면 저 오늘 24시간 방송하겠습니다. 야, 그거. 소나 섭섭해님 한 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네. 승부 봅니다. 저 진짜 집중할게요. 하겠습니다. 이이이계님이 팬가 감사합니다. 일단 스폰 들어갈게요. 네. 참 또 철구 학생이. 저 진짜 집중할게요. 저 진짜 지면 24시간 방송할게요. 저 안 지키면 쌍욕 해주세요. 풍 잠그세요. 진짜 마지막. 저 진짜 이번 지면. 저 요즘 시간 약속 밤샘은 다 지킵니다. 지켰습니다. 다 지킵니다. 다 지킵니다. 뭐라고요? 1000개 엿보죠. 내일 아침 9시까지만 해라. 아 2000개! 9시까지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밤새만 하려고 하는데 9시까지 그러겠어요? 아 근데 초반에 이겨놓고 진짜 시마 무슨 명경기 나온 듯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야. 아 진짜 집중한다. 와
지우의 장원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저 방불 안하고 있습니다. 어그로 끌지 마세요. 진짜 방불 안하고 있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저 제가 인신이 짓고 갈게요. 저 전판 진짜 방불 안했고 이번에 무조건 이기려고 방불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거 지금 이제야 하고 있어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제발 방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또 원서치. 아 적당해야지. 와 미쳤네. 와 개 상도라이네 저거. 아 와! 씨! 존나 쨔네 또. 오늘 끝났다 이 새끼야. 쓰레 같은 새끼야. 아 와 진짜 초반에만 끝나지 마라. 초반 그냥 무조건 이기는데. 아 진짜 20분만 나면 무조건 이겨.
아, 렌즈 돌아갔다. 너무 단순해.
Thank you.
나이스. 이거 5점만 잘해서 플레이하면 이긴다. 조카 당하지 마라. 오케이, 5점만 잡아. 두뇌를 써, 두뇌를 써. 5점만 잡으면 이긴다, 5점만. 못 들어온다, 산대. 어떻게 해라, 못하리라. 가자. 어떻게 해라, 뭐지? 걔 두뇌 봐라. 걔 두뇌 판단. 인지. 걔 신의 안수. 들어오지. 살살 여기께도. 여기에 맞기면 이긴다. 유인하면서 유인하면서 들어가. 이제도 살상 이재동.
5점 만 봐요. 5점, 5점. 막아도 못하는 거야. 박연다! 잡아주죠. 탈상 이재동. 탈상 이재동. 탈상 이재동. 터넣었다 도스. 사상 이제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다. 두 분 가자. 이겼다. 이청계 밤새 많은 눈했다. 아이다. 밤새 많은 눈. 나 진짜 방구를 안 했어요. 계속 이 새끼 식궁 걸려 있었어요. 식궁 걸려 있어서 방금 풀었어요. 사실상 밤새만 해도 됩니다. 아낌없이. 아이다 판단 개오졌다 진짜. 마구로 가슴 졌다 띠발. 고래 잡이 어디께서 철국에 스폰 감사합니다 형님. 스폰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 돌았어요. 아이 근데 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밤샘은 띠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밤샘 저 솔직히 엊그제도 밤샘 했고 3일 전에도 밤샘 했어요. 이런걸로 밤샘 물타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날에 또 방송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줬잖아요. 줘야 밤샘을 하죠. 아니 이런 걸로 못하기로 하시나 진짜. 아니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와 근데 이놈이 5천 개 샀어요. 와 와 이놈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놈님 이노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노님. 와 지유님. 아 지유님 열을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만하시고요. 진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제발. 왜 그러십니까. 탐방이나 갑시다. 우리 뭐 이렇게 방주왕 오늘 또 깔끔하게 마무리 이겼는데 탐방이나 갑시다. 탐방. 예, 신이 탐방이 됐든 뭐 다른 탐방이 됐든 탐방이나 가요 제발. 아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5천개 별풍선. 아 푸도문은 제가 지혜랑 같이 해야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집에 가만 할게요 진짜로.
불화 안 가고 갈게요 진짜. 강이요? 사실상 이번 판 진짜 레알 이재동이었어요. 제가 사실상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겼습니다. 진짜. 와 이번 진짜 경기력 개소름 돋네요. 잠시만요 일단 담배 한 대 피고 예 가도록 할게요. 탐방은 어차피 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탐방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와 이번 판 상당히 진짜 제 역사적인 경기력 판단 거의 그 김윤왕급 진짜 개지려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분들 다 들어오세요. 이거 리플 공개하겠습니다. 아 뭐야 자 리플 혹시 다운받으실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세요. 무료 다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 진짜 빌드도 지렸고 다 지렸습니다. 자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번 판 리플 자 들어오세요. 수강생들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다 수강생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새끼를 데리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지우인호님 고맙습니다. 오줌 싸고 왔어요. 일단 족구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그로 끌지 마세요. 하, 잠시만요. 사실상 이때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리플레이가? 나가라 랭 나가라. 랭 나가라고. 랭 나가라 아 랭 나가라고 아씨 나가 야 한 명씩 나가 야 먼저 야 노블레스 나가봐 노블레스 나가봐 일단 노블레스 나가보라고 나가봐 아, 저 새끼 아니야. 잠시만. 야, 똑같은 연하 하는 새끼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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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플레이 나가봐. 아, 플레이 나가봐. 아, 좀. 나가봐. 나가라고. 아씨. 아 리방 간다 리방 말을 안 쳐듣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이번 판 인생 경기였지 않나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좀 드리고 싶네요 이재동급이었다 뭐 이재동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뭔가 뇌를 이용한 게임이었다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새끼가 얼문점이 드는 게
원서치만 해요. 이거 사실상 진짜 방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두 번 연속 원서치잖아요. 보세요, 또. 원서치. 이번 판 개지렸던 게, 이제, 내가 안 했던 빌드. 선 럴커 빌드. 선 럴커 빌드라 했죠? 이때 살짝 경이 끝날 줄 알았어요. 육링에. 근데 이 새끼가 좀 잘 막았어요. 이때. 근데 좀 잘 막았고, 그 다음에, 가장 무난한 빌드 사죠? 일단 초반 한번 볼 필요가 없어요. 새끼 좀 이상한 게, 빌드가 좀 이상하게 해. 살짝 토스가 쓸 수 없는 빌드를 해요. 자, 이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그는 뭘까요? 예? 바로 째는 겁니다. 째는 저그가 존나 잘하는 거예요. 산이 딱 앞에 갖다 주고 질러오는 거 한 개 하나 보면서 저글링 안 죽고 그러면서 드론 존나게 째는 거. 저그는 존나 잘 째야 됩니다. 이때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 사질러 튀어나올 때 바로 저글이 봤는데 이 새끼 왜 안 오지? 저는 이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방풀이 아니다. 어? 이 새끼 드론 지금 나오는 데는 뭔가가 있다. 바로 질럿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병신 새끼. 예? 여기에서 사질러도 오고 이 저글링 보고 안 빼는 거 보고 무조건 속다? 바로 질러도 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방풀 아닙니다. 이때 투질럿이 찍히는 거 보이죠? 아,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자. 저 살살 게임하면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레알 강의입니다. 아, 안 할게요, 신노잼이면, 씨발. 아, 지금 명강의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폭동 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지랄이세요? 저는 저만의 강의가 있는 법이에요. 아, 진짜 개지랄들을 하시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 지금 목도 아프고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예? 아, 안 할게요, 여러분들. 강의 안 하겠습니다. 아, 씨발 꺼져. 벌써 끝난 지금 힘 다 빠졌어. 힘 다 빠졌어요. 아, 때려쳐 안 해. 와, 이번 경기 진짜 개싼 명경기였는데, 와. 너무들 하시네. 아, 강의 안 할게요. 이번에 존나 이길 수 없는 거를 이겼어요. 빌드 자체가 제가 진짜 거의 8알은 제가 지고 들어갔는데. 아. 아, 존나 너무하시네. 아,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그러면. 아, 지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만하시고요. 잠시만요. 오늘 그분이 이분 맞나? 아까 지우의 인호님이었죠. 잠시만요. 아, 알겠습니다. 탐방 갈게요. 잠시만요. 야, 나 솔토브, 나 1000개만, 아니, 나 500개만 배부서 충전 좀 해줘 봐봐. 탐방 콘텐츠 하게. 500개만 충전 좀 해줘. 500개만 충전해줘 봐봐. 아, 근데 진짜 와! 와, 지우의 이론님께서 또 1000개. 와, 이 지우의 인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냥 사망하자.